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크게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찬양 정말 좋았습니다 어, 새로운 찬양 우리 탁목사님 인도했는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겠다는 그런 찬양 참 좋았습니다 우리 이 기쁜 찬양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청년팀들 찬양 찬양님들, 우리 목사님들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수고하는 찬양팀들을 위해서 다가접대나 식사접대하실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리지 않겠습니다. 싸들고 오셔서 대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수고하는 우리 찬양 대원들 찬양 팀들 감사합니다. 어, 필요한 거 있으면 식사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껏 드시고요 교회에서 지불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사, 어제 아, 오늘 주제가 서로 사랑하나입니다. 어제도 사랑이었고 오늘도 사랑이었습니다. 어제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말씀을 따라서 신명기 28장 14절처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좌측이나 우측이나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다섯 가지 축복들이 이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함께 보이십니까? 하면 잘 보이십니까? 아, 저쪽보다 이쪽이 잘 보이네요. 함께 첫 번째, 받는 다섯 개 축복.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뛰어난 민족이 되는 축복. 두 번째, 어디로 가는지 받는 축복. 세 번째, 풍성한 축복. 민족 전체가 받는 축복. 마지막, 자선이 받는 축복.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도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은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축복을 가득 누리고서 이제는 나만 먹고 편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롤모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지상 최고의 새 계명. 오늘 주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배경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때 말씀을 그냥 중간만 딱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어졌는지를 사악하시고 묵상하면 더큰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지막 마치는 시점에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한 얘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주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얘들아, 양말 벗어라, 어, 양말이 없었을 거예요. 신발 벗어라, 그랬더니 발도 다 닦아 주시고, 떡도 찧어 주시고, 잔도 띄어 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한지 모르고 그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마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 했더니 이제 보답을 받는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생각만 가득하고 있었을 겁니다. 피곤에 지쳐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까지 씻겨주셨던 그 거룩한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한 구석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종 하나의 값에 해당되지 않는 은 30의 스승을 팔려는 가른 유다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좋아서 예수님 품에 막 기대서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 이모양 정우양 가진 제자들 다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르뉴다의 그 뻔뻔한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다 끝나지도 않고 스승을 팔려 떠나가는 그 가른유다를 많이 보면서 계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이 일어날지 아는데 아직 제자로서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연약함과 안타까움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생각은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준이 차이가 나든 속을 새기든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사랑으로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부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성경구절의 시제를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텐스를 주의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영광을 얻었다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내일 앞에 잠시 후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배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는 전혀 듣지 않고 마음을 닫은 답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명령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겁니다. 어제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오늘 더큰 은혜를 사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 동안에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잠시 동안 도피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답답한 마음, 찢어진 마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는 마지막 날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다양한 심정으로 다양한 믿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왔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오늘 이 순간에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영광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서 오늘 은혜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를 얻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이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얘기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얘기입니다. 가라지였던 가르유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가장 최고의 계명이며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실천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청년들 좋아요. 앞에 앉은 청년들 열심히 쳐다보면서 하나님 명령이니까 사랑합니다. 아이 그거는 아니에요. 전제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함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 악함과 거짓이 처음에는 작지만 성장해서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이 세상을 바라볼 때 거기에 의인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난 척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잘난 척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깊고 깊은 생각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이리저리로 사람을 쳐다보지만 그들이 너무나 악해서 선한 사람이 없음을 안타깝게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갖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슴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가 하는 못된 릇들이 뭐냐면 수근수근.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무슨 결과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거기는 상실한 마음, 공텅빈 마음이 됩니다.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상실된 마음, 즉 텅 비어버린 마음이 그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곳, 그냥 빈 창고처럼 있으면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텅빈 곳에 축복이 찼으면 좋겠지만 텅빈 곳에는 축복이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텅빈 마음에 더러운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답답한 것으로 가득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옷, 멋진 옷, 비싼 옷을 입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텅 벼벼려서 그 마음 속에 못된 것, 악한 것, 이간질과 시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만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행동이 그릇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들에게도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텅빈 마음, 오히려 악한 걸로 꽉 차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1절에 보니,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현 세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부모를 거역하는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어기기를 식은 죽 먹기처럼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힘들어 해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연민의 정을 갖지 않은 무정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텅빈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남이 악한 일을 하면 저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다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텅빈 마음으로 말이든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사람이 그 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하고 남에게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은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텅빈 마음 마음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운명은 비참한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기쁨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이땅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서로 지지고 복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 마음을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지고 벗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창조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물질이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기를 얻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그 많은 금, 금이 한 송이 백합화반도 못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지식을 가지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너무나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 창조 때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모습을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이 이 더러운 세상으로 보내주시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들의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몸, 연약한 몸을 보고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계획은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시고 고백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단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으며 고통받는 그 참혹한 것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가끔가다 무시로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섬뜩, 섬뜩 놀라는 것이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이 이미 우리 삶속 이후의 삶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다가 가위눌려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영이 예민한 겁니다. 예민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다가올 그 무시무시한 것 때문에 지금 놀라서 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어서 이제는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과거에 무슨 엉뚱한 짓을 저질렀거나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받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살게 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가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과거는 없습니다. 아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천지창조만을 위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번의 천지창조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몰라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좀더잘 알아보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는지 돌아보고 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알기로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의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이적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날때부터 눈먼 병자를 고쳤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장사진지 3일 뒤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거친 파도가 넘실들때 구이를 걸어올라왔습니다. 말씀으로 파도를 참지었습니다. 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고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이런 분이 이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편한 이득만을 얻을 때는 아 그렇구나 생각했지만 돌아서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2000년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도 제대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주의 만찬까지 하지만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정한 모습을 알지 못해서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사랑의 표현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로 하셨던 겁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 메시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제대로 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단한 사람이라도 알아본다고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정말로 정말로 힘든 일이고 처참한 일입니다. 게다가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건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수다인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주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셨을 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 를 짐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짓지 마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씨앗처럼 나중에 자라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지긋지긋하게 끌고 다녔던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서 내가 너희 과거를 아는데 웃긴다 얘기하실 때 당당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예전엔 철이 없어서 실수를 했어.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그런 너도 예수 믿어. 새롭게 살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때 아담과 하와,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그 죄가 유전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죄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단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다시 죄의 용서 받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단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단한 사람의 순종, 예수의 님 순종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왔던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라가 변하고 이 땅, 산 땅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될지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살아온 과정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 누가 알아?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도와줬어? 내가 병들 때 누가 나한테 물한잔 줬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정말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팔끈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단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상한 마음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온 사람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누가 내 힘든 위치를 알아주랴 답답한 가슴 들고 오신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성도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위로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 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라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혹시라도 그릇된 선택을 할까봐 말할 수 없이 초조한 가운데 두 팔을 벌며 십자가에 피를을 흘리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니 제발 그. 생각하지 말라고 무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로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네. 나는 네.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눈물 지어 풀릴 때그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며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큰 곳에 있을거나 작은 곳에 있거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우리들에게 보내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 나눠주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서로 부딪히고 거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다니다가 배반하는 그 가른 유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보면서 라피어 부르면서 배반할 때 예수님은 그 가른 유다에게 친구야, 친구야라고 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용서를 받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거 있습니까? 돌아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외롭다고 눈물 짓고 한숨 질때 바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보다 더 탄식하며 우리를 지켜봤던 성령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여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나눠주십시오. 물질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정성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나눠주라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각기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그 중간적인 상태를 싫어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펄펄 끓는 열정으로 사랑을 하든지 아주 차가운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쉬울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내려와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유학 생활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 속에서 빠져서 빈 마음, 텅빈 마음으로 그릇된 행동과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기 어려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땅살때 행복하며 천국에 가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 볼때 자랑스럽게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한지를 깨닫고 새롭게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